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아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또 너랑 나랑 아랑으로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오랫동안 기다려준 헤이 네이처입니다. 와, 사실 제가 더 오랫동안 기다리긴 너랑 나랑 아랑이기는 해요. 진짜 이 헤이 네이처는요, 제가 처음 너랑 나랑 아랑 진행을 할 때만 해도 3년 동안, 진짜 무려 3년 동안 짝사랑을 성공시킨 마켓이라고 제가 엄청 호들갑을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3년이요, 여러분. 사실 짝사랑 포기할 때도 됐었거든요. 3년 만에 성공시킨 짝사랑 마켓이라고 엄청 호들갑을 떨면서 엄청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짝사랑을 성공시키고 무려 재진의 앵콜로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댓글을 자주 확인을 하는데요, 여러분 댓글이 정말 미친 듯하게 폭주를 하더라고요. 저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폭주 수준이었어요. 이미 효과를 많이 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제 피부에 더 이상 효과를 볼 수가 없어서 저희 메이크업 팀 친구가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고, 제가 비포 앤 애프터 보정 하나 없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들 여러분 다들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진행 이후 여러분들이 후기를 많이 보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재진행 요청도 미친 듯하게 폭주하듯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이번에는요, 헤이네이처 제품들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헤이네이처 제품들 잘 쓰던 것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또 내돈내산 사던 헤이네이처 마스크팩까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마스크, 저의 모든 루틴 영상마다, 모든 브이로그마다, 모든 추천템 영상마다 한 번쯤은 내돈내산으로 봤을 법한 헤이네이처 어성초 마스크인데요, 제가 정말 많은 제품들을 선물받고 협찬받고 광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영상에서 내돈내산으로 정말 꾸준히 잘 사고 잘 쓰고 잘 보여드리는 제품은 진짜 자신있게 헤이네이처 어성초 마스크팩이거든요. 2일 1팩, 1일 1팩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게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팩이에요. 제가 정말 피부과 안 다니거든요. 진짜 피부과에서 뭐 압출 시술이나 피부과 뭐 좋은 시술이나 이런 거 진짜 안 받아요. 진짜 안 받고 집에서만 진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거운 마스크팩, 고영양 마스크팩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피부에 덜 자극적인, 피부에 최대한 안전하게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마스크팩은 1일 1팩을 하더라도 정말 자극이 없었던 마스크팩이에요. 다른 마스크팩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좋았던 점이, 일단 한지 시트라서 피부에 밀착력도 좋고 수분감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피부에 올려놨을 때 은은하게 이렇게 쿨링감이 살짝 들기 때문에 피부에 열감이 많으신 분들, 홍조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성 피부한테도 추천을 하고요. 수부지 피부한테도 추천을 하는데요. 이 이유는 어성초로 수분감을 채워주다 보니까 유분감이 덜 올라와서 수부지나 유분감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울긋불긋하게 올라오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마스크 착용할 일이 많았는데, 아침마다 1일 1팩으로 관리를 해주니까 피부가 진짜 아침에 여기 이렇게 오돌토돌토돌하게 올라왔던 애들이 진짜 급 가라앉았어요. 진짜 여러분, 급 가라앉는 걸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영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어떤 영상이건, 아무 영상이건 들어가서 한 번쯤 딱 하나만 봐도 알수 있을 정도로 거의 모든 영상마다 이 헤이네이처 마스크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애정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헤이네이처 마스크팩. 제가 매번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돈내산 탈탈 털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몰랑이 분들도 한 번쯤 같이 사용해 볼수 있도록 같이 구성해 넣었습니다.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기존의 헤이네이처 스킨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 제가 긴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전성분은 동일하고 패키지 용기만 살짝 달라졌고요. 이 패키지 용기는 100%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환경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도 공병이 정말 많을 정도인데요. 지금은 두 병을 동시에 까서 사용을 하고 있을 정도고요. 집에도 공병이 한 두세 개더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레이어링하면서 뿌려주는 제품으로 최대한 피부에 덜 자극적으로 흡수시켜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오송초 자체가 워낙 진정에 좋은 제품이잖아요. 실제로 저희 메이크업팀 친구들한테 이 오송초 스킨을 줬는데 주변에서도 가장 만족도가 좋았던 제품 중에 하나였고요. 이 오송초 스킨은 은은하게 쿨링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미스트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욕실에도 하나 두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진짜 건조하잖아요. 그럴 때 착! 요렇게 정말 찹찹 뿌려주면 즉각적으로 피부에 수분을 쫙 공급을 시켜주니까 정말 간편하게 피부 수분 공급도 해주고 어송초라서 진정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피부 타입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헤이네이처 어송초 앰플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신상의 어송초 앰플 모이스처라이저인데요. 제가 한 두 달쯤 전쯤인가 어떤 몰랑이 분이 언니 이거 신제품이 나왔는데 리뷰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보자마자 빠르게 내돈내산을 해서 저 한 통 탈탈 다 비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랑 나랑 아랑까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의 제품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앰플에는 퉁퉁마디라는 추출물이라고 보습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미역 추출물 등 수분 보습 도움을 주는 자연 유래 성분들만 더 첨가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존 헤이네이처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점성이 느껴지기는 해요. 지성 피부라면 스킨이랑 앰플 두 개만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저처럼 건성이나 복합성 피부라면 이 제품 위에다가 저 정말 잘 쓰는 헤이네이처의 어송초 크림 있잖아요. 크림까지 사용을 해줘도 괜찮아요. 저는 이 제품이 조금 더 보습을 쫙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이제 곧 다가오는 가을철 뭔가 환절기에는 얘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테스트 해보라고 몇 번 이렇게 쓱쓱쓱쓱 주기도 했는데요. 제 주변 친구들도 이 제품만큼은 다 너무 좋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주변에서 써본 친구들도 후기가 다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진짜 헤이네이처 어송초 앰플은 좁쌀이나 진짜 피부에 홍조 뭔가 붉은기 오돌돌돌돌돌돌돌하게 나이 쓰신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마지막으로는요. 사실 아직 출시가 된 제품도 아니고 저한테는 지금 아직 완제품으로 오지도 않은 제품이에요. 저도 지금 아직 샘플 단계이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샘플 단계에서부터 이거는 미쳤다. 얘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이거 어떡해요. 저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제가 담당자님한테 몇 번이나 이거 보여드려야 된다. 이거는 제가 해야 된다라고 진짜 엄청 설레발을 쳐서 가지고 온 제품인데요. 얘는 헤이네이처의 어송초 클레이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붙이는 시트 타입이 있고 워시오브 팩도 있고 뭐 스크럽 제품도 있는데 저는 피부가 워낙 얇고 홍조도 심해서 스크럽 제품은 거의 못 써요. 필링 타입도 거의 못 쓰고 진짜 쓸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이런 뭔가 클레이 팩들처럼 약간은 그런 머드팩 알죠? 엄청 순한 머드팩들 정도만 조금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머드팩마저도 조금 자극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 정말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한결같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워시오브팩이나 이런 머드팩 진짜 잘 안 쓴다고. 근데 이 클레이팩은 제가 써보고 나서 제형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담당자님한테 카톡을 했어요. 이거 짜서 쓰는 건가요? 퍼서 쓰는 건가요? 근데 바로 짜서 쓰는 타입이라고 해서 오케이 갑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흥분해가지고 말도 안 쉬고 카메라에다가 대고 지금 속사포 랩하는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제형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클레이 마스크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제 피부에서 느껴지는 만족도는 정말 좋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확대경을 집에 있는 확대경으로 여러분들한테 직접 각질이랑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변화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변화 촬영을 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보러 갈까요? 짠! 짜자잔! 세안을 하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 코랑 얼굴에 있는 각질이랑 모공의 블랙헤드를 직접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코 가볼게요. 코에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꽤 많아요. 보이시죠, 여러분? 진짜 많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피부가 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거랑 확대경으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일단은 오 근데 어머 이렇게 오 막 털 뭐니? 이렇게 약간 피지가 살짝 보이는 편이고요. 지금 붉어진 부분은 피부가 조금 자극받은 거예요. 잠깐만 왜 초점을 못 잡아 너? 아따 세상에 너무 더럽잖아. 그리고 이거 밥 먹을 때 보면 안 되겠다. 아 블랙헤드가 있어요 일단 여기 옆에. 오 블랙헤드 그리고 코 오 블랙헤드 있어 화이트헤드 있어 여기 또 있어 옳지. 근데 나는 이런 블랙헤드 보면 진짜 더러운데 이런 거 뽑을 때 보면 뭔가 이렇게 희열을 느껴요. 왼쪽에 블랙헤드, 피지, 각질 오 많은 거 보이죠? 왼쪽에도 아 진짜 많아요 여러분. 딱 밀착시켰어요. 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오 여러분 뽑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엄청 많아요. 오 많아 엄청 많아. 좋아 아주 좋아. 클레이픽으로 다 뽑아버려 부셔버려 다 조져버려 찢어버려 부셔. 턱 진짜 중요한 거 알죠 여러분? 턱 어머 나 턱이 더럽구나. 어머 내가 턱을 관리 안 했네. 어머 난 턱이 찐이었네. 여러분 난 턱이었구나. 어떡해. 자 여러분 이제 더러운 거는 다 끝났고요. 여러분 이제 더러운 거 다 끝났고 지금부터 이제 헤이네이처 클레이팩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손으로 그냥 쓱쓱쓱 발라줍니다. 그냥 손으로 짜서 바르는 타입이라 편했어요. 원래 기존에 다른 이런 클레이팩들은 퍼서 쓰는 타입이잖아요. 퍼서 쓰다 보니까 조금 위생적으로 불안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얘는 튜브 타입이라서 짜서 쓰기에 매우 편했고 저는 그냥 샘플인데도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더러웠던 포인트 여기 턱 바로 아래 여기에 써줄게요. 근데 아까 너무 더럽더라 나는. 그리고 아까 나의 더러웠던 포인트 두 번째 콧잔등 위에 힝 여기 대줄게요. 슥슥슥 깨끗해져럼. 써봤을 때 보습감도 좋았고 클레이팩이 굳으면 쩍쩍 갈라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뭔가 쩍쩍 감나듯이 얘는 생각보다 그런 느낌은 없어서 좋았어요. 요즘에 이렇게 올려주고 설거지를 하거나 뭐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해주고 있는데 아주 만족. 딱 요렇게만 해주고 한 15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저 지금 방금 씻고 왔고요. 세안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턱부터 먼저 가볼까요? 턱은 아까 엄청 지저분했는데 아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한데 턱이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하다. 우와 어허 요 정도 남아있고요. 아까는 피부가 엄청 뭔가 붉었는데 약간 하얘진 느낌인가? 아니 피부 기분 탓인가? 제가 뭔가 지금 그냥 볼 위에다가 그냥 올려놨거든요? 이거 요 정도예요. 약간 제거가 안 된 피지가 하나 보여요. 요 정도? 우와, 싱기. 그리고 코 옆에. 다음은, 네, 이러고 있는데 자신이 너무 웃겨. 다음은 이제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은, 왼쪽은 제거가 잘 됐는데, 오른쪽은 그래도 제거가 조금 되긴 했지만 왼쪽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블랙헤드가 하나씩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살짝씩 남아있기는 하지만 다음에는 왼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군데군데 보면 이쪽에는
조금 제거가 된 걸 볼 수가 있네요. 볼 옆쪽은 조금 깨끗한 걸 볼 수가 있네요. 오호, 신기. 이렇게 이렇게 조금 깨끗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호, 이런 느낌. 그리고 반대쪽도 약간 군데군데 약간 깨끗한 느낌이에요. 오호, 신기. 이런 느낌. 오, 근데 진짜 깨끗하다. 뭐야, 나 볼 왜 이렇게 깨끗해? 아, 뿌듯. 아하, 뿌듯. 나는 볼이 엄청 클린하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뭐야, so clean. 아, clean. 이런 느낌입니다. 아, 털은 흐린 눈. 여러분, 제가 아침에 직접 제 코랑 볼이랑 턱에다가 촬영을 한 영상이고요. 실제로 클레이 마스크팩만 사용을 한 영상입니다. 조금 여러분 좀 징그럽기는 하죠. 근데 클레이 마스크팩을 사용을 했을 때 아무래도 어성초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즉각적인 진정이 되다 보니까 피부에 붉은기가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고요. 블랙헤드를 완전 뽑아주듯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는 않지만 그런 목적으로 쓰는 제품도 아니지만 정말 순하게 겉에서부터 살살살살살살 녹여주듯이 정말 부드럽게 각질 제거를 하는 용도로 쓰기엔 너무 괜찮더라고요. 지금 제 피부를 봐도 만족스러울 정도인데요. 사용을 해봤을 때 화장이 더 잘 먹기도 하고 피부결이 확실히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기존에 다른 클레이팩도 사용을 해봤지만 이 클레이팩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담당자님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 클레이 가루가 프랑스산 고급 천연 클레이를 사용해서 제품의 단가가 정말 비싸다고 해요. 소근소근이라고. 우리 담당자님이 몰래 카톡으로 적어주셨어요. 스윗. 정말 정말 비싼 클레이 제품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여러분 믿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제가 테스트 제품까지 정말 꾹꾹꾹꾹 눌러서 사용을 할 정도로 이 제품은 진짜 찐이에요, 여러분. 찐찐찐 찐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써보고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네, 여러분, 다가오는 너랑 나랑 아랑은 9월 8일 저녁 6시부터 9월 9일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고 아래 링크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구매 방법 그리고 CS 매니저님이 직접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9월 8일 저녁 6시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너랑 나랑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